이제 28년, 28년. 뭐, 요번에 여러분들이 모델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심플하게는 요걸 하나의 벡터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78 곱하기 4라는 걸 일종의 벡터 하나에 나열하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도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뭐, 이게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RGB라는 모델 3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MMP를 만드는 거죠. RGB에 대해서. 근데 끝단에만 또 하나의 레이어를 쌓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이렇게 RGB 모델 형태를 학습시킬 수 있는 MMP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는 다양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 모습을 잘 떨어뜨리고, 그 제너럴 MMP를 좋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3D를 또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CNN 컨볼루션 이런 게 되게 좋죠. 지금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파란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CNN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 좀 한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그 식사 시간을 충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고 중요한 것만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하는 그 첫터가 이제 GPT 관련해서 ChatGPT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어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LSM, LSM이나 RNN 모델 같은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 그 전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기본적인 프로세싱과 모델을 교정해주신 관련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LP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하면, NLP라는 거는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 해서 자연어 처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NLP를 다룰 때 전처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토큰화 또는 데이터의 집합생성, 단어의 집합생성, 보케뷸러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정수, 인코딩, 패딩, 벡터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그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큰화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만약에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GitHub의 최근 데이터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거는 제가 보니까 에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토큰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영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Adobe, Run, Back, Corner, Gear, Space, Bedroom, Bedrooms 이렇게 있잖아요. 토큰이라는 건 결국에 다 쪼갰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 하나만. OK. 로그, 런, 백, 코너, 이거를 다 쪼그라는 게 토큰화 시키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러한 거를 이제 그, 아무래도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또 라이브러리를 존재를 하겠죠. 꼭 파이터치도 쪼지만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 보시면, 요, space, c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요거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토큰라이저라는 명령을 처음에 간단하게 토큰라이저 할 수 있고, 또 다른 라이브를 통해서 해도 잘 토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토큰라이저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보케뷸러리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곳이 A라는 게 존재하고, 인덱스 1번, 그리고 인덱스 2번이라는 것이 도구를 존재하게 하고, 한번 뭐 이렇게 그러면 일종의 사전의 형태로 나오는 게 이런 거를 이제 보케보를 좀 디테일하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한글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생각보다 어라고 그런 뭐 이런 게 잘 알려지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예를 들어서 사과의 단어라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쓸 때 뭐 사과가 사과를 사과이 사과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과라는 게 다 말씀드리지만, 요, 보통 조사 때문에 이제 그냥 토큰화이저를 하게 되면 다 다른 캠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한글 토큰화이저를 잘할 수 있는 또 그 라이브러리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국어 띄어쓰기 토큰화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코리안 텍스트 해가지고 뭐 사과에 놀라운 현황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사과를 먹고 했는데 사과가 썩어서 슈퍼에서 사과를 먹는 줄 삼았어. 뭐 이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앞에서 토큰화이저라는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에 갖고 있는 스플릿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토큰화이저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심플한 스플릿은 조사가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중복된 단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좀 쪼개기 위해서 형태소 토큰화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형태소라는 걸 갖다 보면 가장 작은 단어,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 가장 최소의 단어를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한글 특화된 그 알고를 좀 쓰게 되면 잘 되는 거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런 결과가 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큰화된 것들이 다 잘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1번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2번에는 뭐 아까 말했던 행거도 라면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보캐보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네, 밑에는 일종의 이제 그런 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너무 좋긴 할 텐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림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케블러리 박스라고 하실게요. 보케블러리 박스. 첫 번째는 상어가 들어갔어요. 그림. 이번 두 번째는 뭐, 약간 뭐 뭐라 그랬죠? 음식? 아까 우리 그 토큰화이즈를 통해서 이런 보케블러리 박스가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긴 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거 좀 아시긴 한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보케블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나는 100, 사과 1, 라는 거, 좋아해라는 거, 예를 들어서 99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글자, 숫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센텐스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장벌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단벌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샘플들을 일렬적으로 디멘션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거 지금 보시면 이 패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패딩이라는 거는 제곱 패딩.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을 이렇게 보케블을 통해서 표현했더니 3개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막 10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 3개랑 10개는 디멘션이 안 맞잖아. 그러면 기계에서 디멘션을 또 꼬여간다.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제로 패딩이라는 걸 얻어서 나머지 7개를 다 영향력을 채워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기본적인 그 전처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보시면 길이가 다른 모든 제가 꿈을 있었는데 길이가 다른 문장들을 모두 동일한 길이로 바꿔줄 게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갖고 있는 샘플의 어떤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거기서 이제 최적화된 거를 찾아서 이렇게 샘플이 한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NLP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토큰화. 데이터가 있으면 잘라요. 자르는데 중복된 게 있으면 그냥 중복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단어 보케블러리 생성하고, 그 보케블러리 생성된 걸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점수 인코딩,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나는이면 100, 뭐 사과는 1, 이렇게 점수 인코딩 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데이터 샘플이 다르잖아요. 첫째 만들기 전에 문장 길이가 패딩하고 그걸 뱉어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NLP 전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전처리는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월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해볼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원한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보케블러리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개의 단어가 있으면은 원한 인코딩으로 표현하면은 디멘션이 꽤 크죠. 사과는 지금 1,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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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1이에요. 버킷볼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그냥 N만큼 그 버킷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면 그래서 차원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형태가 돼서. 일단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학습할 때.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거는 원하딘 코딩의 한계는 결국 모든 단어가 있으면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다 표현해내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이제 받고 이걸 차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워드 인베딩. 근데 또 암호, 약간 암호화한다는 것도 좀 그 코드화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베딩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단어를 이제 어떤 벡터 공간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뭔가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구 교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왕 아니면 뭐 이렇게 되죠. 도쿄 빼긴 일본 빼기 서울 도쿄는 뭐 다른 게 나오고 일본 말이면 나오고 이런 것들일 때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드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그 월드백이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예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링크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 지금 한국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도쿄는 아마 일본에 나온 거예요. 전달도 아 여기다 써야 되는데 한국 서울 일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한, 서울, 북한 나올까요? 남한,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가 그 백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고 그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연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신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벡터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어딘가에 프로젝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벡터화를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보케블러리 집을 제가 일종의 하나의 그 V라는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친다면 이게 지금은 원한 인코딩인 거라고 쳐요. 100개의 샘플이 있으면 100개의 디멘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프로젝션 시켜줘야 돼요. 프로젝션. 어떤 특정 공간이. 그러면 일종의 W가 존재하고, 그럼 이 디멘션을 맞춰줘야 되니까, 100, Y. 이렇게 좀 닦게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때는 일단 어떤 W 매트릭스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션 되니까, 이 차원이 줄어든 형태로 되겠죠. 그럼 일종의 100, Y. 20의 형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축소된 형태의 차원의 데이터는 어떤 그 원화 팩터가 넓다면 안 되죠. 근데 이 W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프로젝션해서 이 단어들이 유사한 건 유사한 거, 다른 건 다른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15 방법이 있고, 또는 그 월드백 스킵그램이 있어요. 이게 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 인베딩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그 다른 걸 찾게 해주세요. 15, 그 다음에 스킵그램.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The cat, the bad cat, sat on the bed. 이렇게 있으면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주변 단어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단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1 연동으로 하고 치고 주변 단어를 뭐 두 번, 나는 이제 중심 단어로부터 두 번째 단어를, 두 번째 이웃 단어까지 고려를 해서 뭔가 학습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킬 때. 그러면 다음에 이 한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문장에 대해서. 근데 이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C5라고 해서 Conticus Webways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윈도우가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중심 단어로부터 이웃 단어를 고려해서 의미 있는 걸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 한 샘플이 이렇게 존재하면 한 센텐스에 대해서 중심 단어로 이동하면서 샘플을 늘리는 거. 근데 학습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웃 단어들 인풋은 이웃 단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뱃, 캔, 형, 더. 만약에 중심 단어가 셋이다 하면 이웃 단어가 캔, 셋이 또는 온, 더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프로젝션된 배경은 이제 여기 W가 존재를 하겠죠. 프로젝션을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 아까 말했던 파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뱃, 캔, 온, 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의미의 어떤 보케블러리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W를 학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션된 W를 곱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 셋이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셋에 대한 어떤 원화벡터의 로케이션 존재하겠죠. 인덱스.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돌려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단어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션된 매트릭스 W가 완성되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죠. 여기 오늘 좀 헷갈리시긴 할 텐데, 컨셉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C5 또는 스케이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데이터 워드 인베딩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드 인베딩은 왜 필요하냐? 이제 데이터 디멘션을 다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워드 인베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학습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로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이제 보시고 그걸 좀 설명돼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 인베딩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파인토치에서 이 인베딩 W 매트릭스를 인베딩이라는 그 펑션을 써서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는 좀 잠깐 넘어갈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퀀셜한 데이터셋을 다룰 때 많이 쓰는 아키텍처로 보시면 되고,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죠. 지금 현재 ILM 모델은 굉장히 이제 오드패션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RNN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1986년도에 사실 나온 모델이에요. RNN 시퀀스 모델. 그리고 이걸 시퀀셜 또는 시퀀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데이터가 자체가 그 시간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테스트죠. 좀 테스트는 우리가 말할 때 그 답지에 굉장히 서로 의존적이다. 의미가 있다. 그런 데이터셋을 가질 때 이제 주로 RNN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번역기를 생각해 보면 입력하는 번역하는 문장이 즉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출력에 해당되는 번역된 문장 또한 단어의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과 시퀀스 모델을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아키텍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입력을 넣으면 그 순간에 어떤 아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입력을 넣으면 입력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다양한 언어를 넣었으면 하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모델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순차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 첨가된 데이터를 넣었으면 그 뒤에 또 어떤 아웃풋이 될 수 있고, 또는 단어가 다른 건 단어가 될 수 있고, 내가 다양한 아웃풋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메인 투 원이라는 거는 뭐 악성 댓글,
그래서 댓글 같은 거. 아,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텍스트를 다 분석해서, 아,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텍스트는 좋은 감정이다. 저 사람 텍스트는 나쁜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텍스트를 낼 수 있는 게 many to one. one to many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를 CNN 모델 통해서 이렇게 풀타임에서 피처를 뽑으면 그 피처 값을 이용해서 어떤 캡션이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나 이 피처가 어떤 텍스트를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원투맨이나 캡션이나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매니투맨이는 이제 뭐 품사의 위치 또는 번역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매니투맨입니다. RMM에 대해서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실험공부를 지켜서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인 아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인맥이 들어갔고 셀이라는 게 존재하고 셀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자기를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셀로부터 다시 어떤 아웃풋을 내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RNN은 여기서 말하는 셀은 즉 메모리 셀이에요. 어떤 내용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메모리 셀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퀀셜한 모델 시간에 따라서 값을 계속 갖고 있어야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던 거를 사실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S1과 X2, X3, ST라는 요 각각의 패스는 시계 타임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 I am a student. 이게 각각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I am a student. 그게 X1, X2, X3, X4입니다. 그러면 I라는 게 아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원형 벡터로도 가능하지만 인베딩 된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죠. X라는 게 어떤 구조의 차원의 디멘션 벡터가 존재하고 X1, 지금은 그 4차원이 되는 거죠. I am a student. 그러면 4차원의 벡터를 1000, 0100 이렇게 이제 명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Y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한국어 기준으로 해서 나는이라는 거에 또 벡터 값이 존재하고 이제 그렇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나라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기존의 MLP였다면 그냥 이걸 무시하게 돼 사실 얘가 없지. 기존에는 사실 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데 RNN 특점은 시퀀셜한 정보가 이 두 번째 I M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Y2라는 결과까지 내요. 일종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전 정보를. 근데 항상 규칙이 있어요. 이 직전 정보예요. 직전 정보. 마찬가지로 내가 3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도움을 받는 거는 이 이전의 그 셀, 메모리 셀로부터 나온 아웃풋을 다시 입력을 둬서 Y3을 예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용하면 ST라는 시점에서는 S-T-1의 메모리 셀에서 T-1에서 나오는 메모리 셀의 정보를 이용해서 YT를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RNN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히든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I am a student라는 요 지금 이게 인풋 레이어고요. 이렇게 타임 스텝 1은 이거라고 볼게요. 타임 스텝 1, X1 그러면은 I am a student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올라갈 때 지금 화살표지만 사실은 W하고 벡터 B가 존재하는 거예요. W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커넥션이죠. 그냥 바이러스는 표현 안 쓰세요. 그리고 이 메모리 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드가 존재합니다. 노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노드만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첫 번째 인풋과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게 이제 W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이 존재하는 W가 존재하는 게 여기로 보면 그냥 일종의 화살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만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순환구조, 여기 이 순환구조라는 이 표현이 이 다음 아웃풋을 이제 결정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두 번째 스텝에 대한 독립적인 인풋이 W를 이제 바꿔가게 되지만 히든 레이어에 요 연결된 거는 첫 번째에서 나오는 노드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요 노드들도 커넥션이 있으니까 W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인풋에 대한 W,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대한 W, 아웃풋에 대한 W 있어요. 인풋은 여기입니다, 여기. 인풋에 대한 W.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대한 W는 요거, 요거.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W, 요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게 RNA 기본적인 스트럭처. 리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예시들인데 또 뒤에 보면 수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응인층 그래서 이전층 더하고 과에서 더하고 출력층은 현재층에 대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RNA 구현하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진짜 멜랩이나 그 스크래치 파이썬으로 그냥 구현하게 되면 이 아키텍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구현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파이도시에서는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만 박스는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른 하나는 이제 데이터 차원이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리스트 다룰 때는 이제 28x28이라는 데이터 셋을 지금 뭐 아까 6만 개였나요? 6만 개였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차원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784 얘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6만 개라 해서 2D가 됩니다. 2D. 근데 요거는 이제 시퀀셜한 정보도 같이 포함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타임축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스텝 그래서 데이터 샘플도 있고 타임 스텝도 있고 인기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임 스텝은 그 NLP의 보통 문장 길이가 됩니다. 문장 길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을 좋아해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문장의 길이는 사실 3밖에 안 되지만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긴 문장이 예를 들어서 64개예요. 그러면 얘가 64개를 꺾기를 제로 패딩해서 64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임 스텝은 요겁니다. 64개 타임 스텝. 샘플은 이게 샘플. 이해되셨죠? 좀 차이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음향 디멘션 되겠죠. 결국 똑같은 거죠. 음향 디멘션 사이즈. 그래서 인풋 사이즈, 타임 스텝, 히든 사이즈. 히든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가 아니고 100개라든지 1000개라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화면을 동작을 하고 구조를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이런 복잡한 구조를 심플하게 NN점 RNN을 하시면 인풋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만 입력하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값에 대해서 정의한 모델에 이렇게 되면 아웃풋과 아웃풋 스테이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표현을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는 하나의 레이어 층이 있다면 히든 레이어를 높이 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그 그냥 코드를 한 줄로 대고 레이어를 그냥 누르만 넘어주면 돼요. 플러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을 구현하시면 되고 이제 또 양방향 순환신경망이 존재합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거는 다방향이죠? 한쪽 방향. 그러니까 이전버를 고려해서 하는 거죠. 이전버 계속 과거방 고려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양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미래 예측 미래 값을 고려를 해서 이전 값을 예측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exercise is very effective at blank belly fat. 이게 보면은 만약에 그 RNA 기준으로 보면은 그 뒷단어들만 이렇게 응용해서 약간의 예측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 뒷단어만 보고서는 이게 뭐가 되는지는 유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까 단어를 이용하면 exercise가 fat belly를 뭔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RNA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 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값,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미래값을 뭔가 쳐다보고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단어들 고려해서 어떤 단어를 예측한다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양방향 순환신경망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양방향 순환신경망은 결국에는 요 만약에 히든 노드가 여기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과거것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래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한쪽은 포워드, 다른 한쪽은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딥하게 싸울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이런 복잡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는 데 혹은 솔직히라는 펑션에서 간단하게 레이어랑 뭐 엑시사이즈 또는 이런 바이디렉셔널을 춤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네, 이런 기본적인 RNA 스트럭처 코드였고요. 이제 5번과 6번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RNA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아마도 메인트 원이니까 이거는 감정 그 이거는 감정대 그 뭐죠? 리뷰 영화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요거는 제가 요 실습 시간에는 그냥 스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토치 텍스트라는 것도 존재해서 그 기존의 버전들이 항상 여러 번 버전을 바꾼다는 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되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토치 이게 그 뭐죠? 콜랩에서 항상 이게 약간 올라 있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어제 밤에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오신 건데 아니면은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토치 레거시라는 것이 없어지고 뭐 있어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건 안 되긴 하지만 아니면은 돌려진 것을 보고 싶으면 GitHub에 들어가시면 되고 GitHub에 아까 제가 링크 보셨던 네, 보통 그 콜랩에서 돌려놓으면 돌아간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다시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맞네요. 제가 이것도 다시 추천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일단 스킵하고 이 메뉴 2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단어 예측하는 거예요.
보캐브러리 만드는 게 있고, 딕셔너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장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모델 구현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클래스 구현해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 이니셜, 뭐 스펄,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셀바를 그러니까 RNN에서 어떤 풀 사이즈를 놓고 RNN 하부단에 한 번 더 그 프리커넥트 레이어를 써줌으로써 그 아웃풋 레이어의 어떤 출력체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좀 보이실까요? 보면 설정이고 또 제어를 하고 어떤 로스 펑션 쓰고 백워드 쓰고 스텝 쓰고 이런 게 있고 밑에 것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단어들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예측하고 그 단어들을 넣으면 출력으로 다른 단어, 또 인접된 단어들을 넣으면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어들을 학습하는 어떤 모델인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학습할 때 굉장히 이제 불규칙적으로 학습이 되다가 나중에는 일단 특정 순간에 이 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몇 개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 가는 거고 이런 의미는 나중에 제가 중간 단어를 하나를 빼면 또는 이 인접된 단어 중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는 물어보면 이제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는 다 이제 실습 코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에서 한번 손으로 익히실 겸 이렇게 양옆으로 이제 켜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서 데이터 디벤저도 보시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 제가 계속 이렇게 하긴 하면 그 수동적 패시브하게 배우는 거니까 사실 거의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계속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LSTM이라는 아키텍처 준비니까 이것만 하고 빨리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RNN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시퀀스를 다루지만 이 저장되는 메모리가 공간이 효율이 적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문장의 길이가 엄청 길 경우에 내가 처음에 뭐 I, 뭐 스튜던트 이런으로 쭉 보내면 끝나서 끝에는 뭐 스쿨 뭐 이렇게 끝나면 그 이 처음에 IMO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하기에는 이 RNN 모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학습될 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 시퀀스가 너무 굉장히 길어집니다.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근데 그거를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롱 풀텀 메모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키텍처는 기존의 RNN이랑 이런 형식을 똑같다고 보시면 잘 순환하는 건 똑같고 근데 내부적으로 좀 아키텍처로 좀 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RNN 구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WH 이전 거를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 아웃풋을 낸다고 했다면 LSTM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싫어지죠. 예전에 만약에 이제 그 파이썬으로 구현했다면 이거를 다 손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하나 틀리면 이제 뭐 틀린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행히도 파이터치에서는 이 한 코드로 그냥 LSTM이 구현이 돼요. 근데 단점은 이제 모델 수정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지 그건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훌륭한데 더 좋은 모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컨셉은 이 C라는 셀, 메모리 셀이라는 것이 좀 추가돼서 결국 이게 스위치 온오프하고 입력에 따라서 커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라는 역할을 통해서 좀 더 롱텀 메모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가 뭐죠? 베네싱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 이 C 때문에 수학적으로 베네싱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 미분값이
10년 앞으로 계속 빠지면 그럼 0이 되거든요. 스텝 백업하겠죠. 그러니까 0.5, 0.5, 0.5, 0.5, 0.5 계속 곱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되거든요. 근데 그 0.5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백업하시는데 1로 바꿔주면 이제 곱해도 그 그래던트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존의 그 R&D 모델에서 복잡하지만 뭐 C 메모리 셀 때문에 이게 미분에서 1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거가 분해해서 좀 더 로통 메모리로 갈 수 있다. 10번째로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풋 게이트가 있고 아웃풋 게이트, 삭제 게이트가 있고 이게 결국 인풋 기반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이전 정보들이 중요한지 또는 안 한지 그거를 이제 모델 스스로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뭐 이렇게 출력 게이트, 유닛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LSTM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시면 지금 위에서 보셨던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배우실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뭐 결국에는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시퀀셜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전 데이터를 구분하고 이게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어드밴스된 레벨은 저보다 더 훌륭한 교수님들이 또 뒤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